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해? 어떻게 내 아이를 죽여? 아니라고 했잖아. 당신 아내가 쓰러져 있는 걸 병원으로 데려간 것뿐이야.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? 내가 미우면 나만 미워하지 왜 죄 없는 아이한테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정말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? 당신 날 몰라? 내가 그런 몹쓸 짓을 할 사람이냐고. 너 나한테 이갈았잖아. 네 아이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한 거잖아.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아니라고. 난 아니라고. 그럼 재경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? 아이를 두고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. 당신은 당신 아내를 너무 몰라. 서 팀장, 나도 죽일 뻔한 사람이야. 지금 누굴 모함하는 거야? 재경이가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데, 임신하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,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네 손 치워. 왜 또 이러는 거야? 한승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래? 넌 빠져! 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. 사람을 구해줬으면 감사를 해야지. 어떻게 당신들은 매번 이런 식이야? 여기서 당장 꺼져. 네가 끼어들 일 아니야. 꺼져 당장! 선호 하는 말이 다 뭐야? 너한테 왜 저러는 건데?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, 서 팀장이. 난 쓰러져 있길래 병원에 데려다 준 것뿐인데. 뭐라고? 미친 거 아니야? 구해준 사람한테 데려 누명을 씌웠다는 거야, 지금? 서재경 정말. 어쩌려고요? 병원에 가야지. 가서 따줘야지, 생사람 잡지 말라고. 그러지 말아요. 아이 잃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? 또 당하고 말겠다고? 아니, 난 못 참아. 이대로 못 있어. 아이 잃은 아픔 내가 겪어봤잖아요. 지금 슬픔이 너무 커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도 그렇지. 나도 이대로 있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. 아이 잃은 사람 찾아가서 잘잘못 따질 순 없어요. 아휴, 정말.